2013년 1월 13일 웹몬스터의 일지. 오늘은 친구들도 같이 예전에 음악하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내 랩들을 들려주면서 조금 의견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. 근데 애들 의견이 다 똑같았던 게 뭔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되게 안정되고 뭔가 팝에 가까운 대중적인 것들은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옛날만큼 그 하이를 찍던 그 러프함이 많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나에게 했다. 그리고 나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 이 얘기는 한 1년 반 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서 지금 되게 혼란스럽은데 어떻게 랩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데 내가 여기서 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데뷔를 했을 때 뭔가 한 칼을 딱 보여주시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. 그리고 또 되게 이제 할 게 정말 많아지고 다시 춤이랑 운동도 시작하고 정말 생각해야 되는 때와 뭔가 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하고 건강도 잘 유념해서 챙기고 딱딱 원래 남자가 멀티가 안 된다고 하고 난 특히나 더군다나 되게 멀티가 안 되는데 이제 뭐 한 가지만 딱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진짜 좀 생각을 똑바로 잘 하고 앞으로 멋있는 거 열심히 하려면 정말 이것저것 다 체계적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다. 아무쪼록 이제 오늘 일요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드디어 대망의 뭔가 굉장히 바쁜 주일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다. 그럴수록 더 사람들에게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뭔가 대중들은 대중들, 매니아들은 매니아들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랩을 보여주고 싶다. 그리고 내 모습도 더 멋있게 가꿔서 진짜로 멋있어지고 싶다. 네, 한 가지 목표다. 화이팅하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또 책찍질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. 예.